컨테이너 하영료 인가제가 부산, 북항 등 전국 5개 항 12개 컨테이너 전용부들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.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하영료 인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 해수부는 6.9%의 인상률을 부산, 북항에 적용해 하영료 끌어올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특히 내년 4월에 인가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선사들이 부수 운영사들의 흑자 성적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등 하영료 인가제는 큰 진통 속에 시행됩니다. 인가제도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. KSD뉴스 김다나입니다.